며칠 이내 탈출 5회 딸 강다미의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휘소는 방방에서 강기탁 패거리들과 싸움을 벌인다. 강기탁이 뿌린 뜨거운 국물로 얼굴과 성대에 큰 화상을 입는다. 죽은 줄 알았던 강칠성이 손녀 강다미의 복수를 위해 강기탁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강칠성이 이휘소 대신 땀방에 들어가고 이휘소는 탈출한 후 얼굴 성형으로 페이스 오프한다. 5년 후 초특급 스타가 되어 있는 한문에는 제주도에서 팬미팅을 열고 이 모습을 이휘소가 보고 있다. 팬미팅에는 복수할 대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 모바일 기업 티키타카 대표 매튜리가 된 이휘소. 파티 중에 차주라니 자신의 사업 모델에 한모네를 쓰고 싶단 말을 하자 거절하는 금나이. 고명지도 한모네에게 자신의 아이를 드라마에 넣어달라 부탁하지만 거절당하자 교내 출산 얘기를 꺼내며 협박한다. 한모네는 그동안 괴로움에 약에 의존했다는 것을 금나이에게 들킨다. 한모네에게 직접 CF 모델 제안을 하는 차주란 모네가 산부인과에 왔던 사실로 협박한다. 주용주는 자기가 좋은 글씨의 운영자임을 밝히며 강다미 사건을 언급하자 긴장한 사람들이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파티의 음료수에 약물을 주입한 매튜리의 기획이었다. 금나이는 누구도 주용주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위견을 모아 섬의 시체를 유기하기로 한다. 다 함께 섬으로 이동하지만 매튜리가 투약한 가스로 다들 환영에 시달린다. 섬의 동굴에서 환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박쥐떼가 나타나고 이를 피하자 이번엔 멧돼지들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죽인다. 각자 살겠다며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 복면을 쓴 한 남자가 나타나며 5회가 끝난다.